파이어캅 출동! 육중한 느낌이고 막 무거운 걸 굉장히 잘 들 것처럼 좀 생겼어요. 얘도 진짜 멋있다, 얼굴. 와, 비율이 좋은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오, 나왔다! 네,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앞에 이렇게 박스가 다섯 개나 나와 있습니다. 최강경찰 미니 특공대 로봇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다. 사실 이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로봇인데 어른들이 더 좋아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시리즈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아시는 그 미니 특공대 여섯 번째 시리즈인데요. 역대급 완구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기회가 좋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펀샵에서 이 친구들을 할인하고 있어요. 무려 33%나. 그래서 개당 원래 55,000원대인데 36,000원대까지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아래 링크를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제품들인지 하나씩 보여드려야죠. 메인 로봇이에요. 페트롤캅. 헤드캅의 페트롤캅인데 원래 좀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메가 페트롤캅으로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크기만 뻥튀기 된 게 아니고 LED 기능도 들어가 있고 음성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고 기믹까지 탑재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귀엽고 오밀조밀하게 생긴 페트롤캅이에요. 이게 이제 전기 속성의 헤드캅이고 이 친구를 뻥튀기해서 메가 페트롤캅으로 나와줬습니다. 확실히 사이즈가 커졌고요. 보시면은 파란색에 흰색, 네, 가슴에 별. 진짜 반짝반짝하니까 더 멋있습니다. 또 알럿 맥기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굉장히 미남입니다. 데커드도 좀 다른 것 같고 뒤에 이렇게 보시면 눈이랑 입이 조금 보이죠. 해리포터 그 마법사의 돌의 그 볼드모트처럼. 요 배치는 유사시에 이렇게 방패까지 됩니다. 하체도 관절들이 짱짱해서 뭐 이렇게 다리를 많이 벌리고 있어도 네, 굉장히 균형을 잘 잡습니다. 관절들의 제한이 크게 있지 않아서 네, 포징도 굉장히 자유롭게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클릭 관절이에요. 이런 경쾌한 소리. 크기 비교를 조금 해보면은 요 정도 크기 차이. 보시면은 매그넘도 색 파츠를 다 이렇게 분할해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한테는 또 이게 엄청난 놀잇감이죠. 이렇게 스프링으로 총알을 넣어서 방아쇠를 당기면 어, 이 진짜 방아쇠인 가짠가? 이거는? 뒤에 걸 당겨야 되나? 어, 설명서! 얘를 눌러주면 오! 나왔다! 총알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경찰 배지도 아예 다르죠. 예, 금색 맥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도 컬렉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얘는 로봇 모드 두고 얘는 헤드 모드 둬가지고 이렇게 두 채씩. 그러면 또 뭐 엄마 아빠 뭐 또 등골 브레이커가 되는 건데 예,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그냥 예, 선각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변신 한번 시켜볼게요. 얘를 이렇게 올려서 머리를 감춰주고 지금 벌써 꽂으면은 모자가 완성. 됩니다. 아니 꽤나 변신 자체가 단순하네. 아니 총수납을 어디 하나 했더니 귀에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발 바닥이에요. 경찰 배지를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목까지 완성이 되면서 전시가 될 수 있게. 아 이런 부분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좋게 만들었네요. 아유 또 이게 예쁘네. 뒤통수도 어? 이거 발이네요 라는 게 잘 안 느껴질 정도로 꽤나 잘 가려진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LR44 건전지 3개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별매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요 턱을 한번 눌러주면요. 와. 총이 발사되는 느낌으로. 두 번째. 페트롤캅 출동! 한번 눌러주면. 사이렌 소리, 총 3가지 음성 모드, 그리고 눈에 이제 라이트 모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의 턱 부분을 누르면 로봇 모드 였을 때도 불이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미니 버전이 얘잖아요. 얘도 한번 변신시켜서 크기 비교 한번 해볼게요. 변신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신을 누구나 쉽게 좀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기분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경찰 배지를 꽂아주면은 스탠드가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얼굴 크기의 차이는 요 정도다. 자, 파이어캅입니다. 소방관 느낌이 딱 나죠. 아까 페트롤캅이 전기 속성이었다면 이 친구는 이제 불속성
모델이고요. 어깨가 뭐 엄청 깡패네. 어깨 장갑이 훨씬 더 좀 큰 것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의 도금 포인트 굉장히 좋습니다. 화려합니다. 페트로카비 매그넘이었다면 이 친구는 이 도끼 플레이맥스라고 하더라고요. 도끼를 든 모습도 늠름하고요. 얼굴도 개인적으로 이런 방독면 느낌이 마음에 듭니다.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도 너무 좋고 번쩍번쩍한 하체들도 마음에 듭니다. 뒷모습 또한 페트롤캅보다는 더 로봇의 뒷짐? 네, 뒤에 등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육중한 느낌이고 막 무거운 걸 굉장히 잘 들 것처럼 좀 생겼어요. 기존의 작은 파이어캅이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마찬가지로 X가 네, 이렇게 더 디테일하고 크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 보시면은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프로포션은 비슷합니다. 뭐 작은 친구가 프로포션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일반 관절을 쓴다면 이 친구는 클립 관절. 포징을 딱 해도 짜잔! 번쩍번쩍하고요. 멋있습니다. 요 배지는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신 한번 시켜볼게요. 요 친구 뒤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얘를 올려서 얼굴을 딱 가리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뒤에 벌써 조금 형태가 나오는데 이렇게 접혔던 애가 이렇게 날개처럼 펼쳐지고 예, 요 관절을 내려주는 겁니다. 거의 완성이 되네요. 와, 이거 신기하다. 소방관 헬멧 내려오는 요 느낌을 사이드에 이렇게 줍니다. 주먹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리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처럼 전문가들 정도는 네, 그냥 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하실 때는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요 X도 여기 또 들어가겠죠. 완전 풀 수납이 되니까 너무 좋다. 아닌가 봐. 나처럼 전문가들 정도는 아이씨 이거 아니잖아. 아씨 아니 큰 도끼 버리고 지금 작은 도끼 여기다 자꾸 끼려고 그래가지고 자 요렇게 완성을 또 해봤습니다. 얘도 진짜 멋있다 얼굴. 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꽂아주면은 요렇게 목이랑 받침대까지 완성이 되고요. 요 친구도 뒤에 보시면은 요렇게 도끼를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 눌러볼까요? 뭘 두드려 깨는 소리가 나나? 또 눌러보면 파이어캅 출동! 한 번 더 누르면 역시나 소방차 사이렌 소리. 자, 그리고 이 친구도 변신을 한번 시켜볼게요. 또 오밀조밀한 맛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그래서 뒤에 도끼 수납까지 얘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역시나 사이즈가 커진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더 번쩍번쩍한 도금이 되어 있다. 뒤쪽도 되어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친구 보여드릴게요. 스톰 체이서입니다. 요 스톰 체이서는 시리즈의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제가 요거 받았을 때는 예고편에서만 봤고 아마 이게 방송 나갈 때쯤에는 지금 미니특공대에서 아마 요 친구가 활약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단독 행동이 가능한 그 AI 기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고 날렵게 들어오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드캅 구조는 다 로봇의 헤드를 변형해서 약간 그랑조 느낌이라면 요 친구는 조금 더 용자 로봇 느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더블 매그넘인가 봐요. 총을 두 개를 씁니다. 소개해드린 앞에 두 채보다 훨씬 더 비율이 좋은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어깨 장갑이 좀 올라가 있어서 그런지 비율이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찰 모자 같은데 바이저가 내려와 있어서 다른 느낌이 좀 납니다. 빨간색 부품들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이 왼쪽 어깨에 별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도 멋스럽습니다. 경찰차로 이제 변신했을 때 본넷에는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로봇으로 했을 때는 얘를 좀 내려서 앞가슴 파츠로 이렇게 교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떼고 봐도 괜찮은데요? 더블 매그넘을 탁 들고 있는 모습이고 경찰차 그 문 쪽에 라인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혹시나 등짐 때문에 무게중심이 뒤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완전히 커버를 해주고 굉장히 잘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경광등도 깨알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게 보입니다. 변신을 한번 또 시켜봐야 되겠어요. 쌍 매그넘 여기 수납됩니다. 와,
굉장히 잘 빠진 경찰차로 변신을 합니다. 얼굴이 여기 딱 보이죠? 나 로봇이에요 하고 있지만은 바닥 쪽이 다 가려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로봇으로 한번 변신을 시켜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접어주면서 발을 내줍니다, 발. 팬더 부분이랑 이 부분만 분리가 따로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돌려서 본네트가 뒤로 돌아서 뒤꿈치가 딱 되는 거예요. 다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체는 기존의 그런 로봇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빼줘서 어깨 관절을 만들어주고 뒤에를 접어주는 거예요. 와, 이 프로포션 너무 좋죠. 간단한 변형만으로도 잘 빠진 스톰 체이서가 완성이 됩니다. 요거는 뭔가 이런 식의 포징, 네, 양쪽을 겨냥한 듯한 이런 포징도 되네요. 뭐 다리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유연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박스가 조금 더 깊은 것 같아서 안에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헤드 DP용으로 또 돼 있네. 그래서 다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깨알, 재밌는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로봇이지만 어른들까지도 호시탐탐 몸보고 있는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시리즈 헤드캅 4종과 스톰 체이서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저스티스 타이탄 그리고 캡틴 커맨더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필구 컬렉팅 제품이 아닐까 싶고요. 또 자녀분들 두신 우리 엄마 아빠나 자녀들 핑계로 장난감 모으시고 싶은 어른이 분들은 펀샷 단독으로 메가 헤드캅 2종 그리고 요 스톰 체이서까지 33%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8일까지만 행사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